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방송이 조금 늦었습니다. 원인을 모를 어떤 문제가 생겼는 것 같은데, 예, 계속 방송이 좀잘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죠. 원인을 모르는데, 원인을 알수 없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원인을 찾으려고, 증상은 있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증상은 있는데. 그러면 그 원인을 찾으려고 어디 가요? 병원에 가는 거죠. 오늘 1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 여러 가지 검사 도구로 검사를 하죠. 뭐 피검사, MRI도, CT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검사해 가지고 그 원인을 어디에서 발생된 문제인지, 무슨 문제인지, 질병이 어디에 들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진단을 받는 거죠. 근데 사실 원인을 모를 뿐이지 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원인을 모를 뿐이지 분명히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방송도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프로그램 세팅을 다시 싹 지우고 다시 까니까 다시 그 이제 프로그램을 세팅하니까 방송이 떴습니다. 근데 원인을 무슨 원인이든지 원인이 없을 수는 없어요. 원인이 있는데 원인을 못 찾았을 뿐이지. 아마 다음번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버리면 다시는 이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벌써 몇 번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원인을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원인을 자세히 한번 무슨 문제인지, 컴퓨터 상의 문제인지, 드라이버 문제인지,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 문제인지, 아니면 장비 간에 어떤 신호가 부딪혀서 그런지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오늘 가졌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건강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증상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 치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증상만 치료해서는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 오면은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 우리 교회가 막 특별하다 그걸 여러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교회가요, 진짜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과 그 많은 문제들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 당할 때에 그 여러분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의 뿌리를 찾아서 뿌리를 캐내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아프다 그러면 그냥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위로설교, 위로설교, 위로설교가 얼마나 많이 넘쳐납니까? 넘쳐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 전하고 있는데 주님이 너무 안타깝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오늘날 교회가 진짜 원인을 치료하려고 하지 않고 진통제만 준다는 거, 진통제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어깨가 자꾸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여러분 이분 의사가 막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예? 그러면서 약을 지어주는데요. 여러분 약을 막 한 8알 정도 약이 막 많아요. 약 숫자가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그 약을 지었는 약국에서 그 약 봉지를 보면 거기에 뭐 무슨 약 무슨 약 무슨 약 다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뭐 위장약인가 소염제인가 그거 한 개 빼놓고는요 전부 진통제예요. 무슨 진통제 무슨 진통제 무슨 소염 진통제 무슨 진통제 무슨 진통제 전부 진통제만 처방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원인 치료가 아니잖아요. 그냥 진통제만 줘서 잠시 잠깐 아픔만 면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강단에서 진통제 설교가 여러분 난무하고 있다고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등 두드려 주고 여러분 잠시 잠깐 동안 아픔과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질병도요 돌아다니는 질병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머리가 아팠다가 어깨가 아팠다가 허리가 아팠다가 배가 아팠다가 다리가 아팠다가 막 계속 돌아다니. 병원에 가면은요 여러분 문제도 드러나지도 않아요. 예? 병원에 가면은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런 질병을 주로 의사들은 뭐라고 여러분 진단을 내립니까? 신경성 질병입니다. 그러면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무슨 두통, 신경성 무슨 예? 질병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세상 의사한테 가서 어떤 분이 진료를 받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랍니다. 예? 환자분 이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아세요? 그러더래요.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질병 있잖아요. 이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아세요? 그러더래요. 그분 예수 믿는 분도 아닌데 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환자가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이 신자가 귀신 신자입니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네요. 그래 대부분 여러분 거기에다가 진통제를 처방하는 거죠. 이런 진통제 막 요즘에는요 막 마약성 진통제도 유통되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무서운 마약성 진통제가 여러분 관절염 무슨 패치약 뭐 관절 아픈데 뭐 어디 아픈데 패치 붙이는 그런 약으로 요즘에 여러분 통용이 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진통제 설교,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내라 그러고 막 등 두드려주고 그러면 당장에는 막 위로받는 것 같고 당장에는 막 나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눈물 한 바가지 쏟으면 은혜 받은 줄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이 되는 죄를 찾아서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를 찾아서 그 여러분 질병의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주님은 의사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육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맡겨드려서 원인이 치료될 뿐만 증상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원인까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그 가증한 것들이 죄 속에 살고 있던 그 가증한 것들이 떠나가면은요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처음 출발하시면서 가장 강조하신 처음 말씀이 뭐예요?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주님은 절대로 증상치료를 하지 않고, 여러분 증상도 치료하시지만 원인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여러분 눈 멀고, 여러분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 원인을 치료해서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눈도 보이고 말도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막 간질병 증세예요. 세상 의학, 세상 병원에 가면 이 간질병 증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증세를, 증상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건강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여기에 쭉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미혹하는 시대.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요, 여러분 누구한테 전도해요? 교회 붙은 집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쟁이들만 타겟으로 해서 여러분 그들은 미혹하는, 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가지고 여러분 이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가지고 영혼을 사냥해서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선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하는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 그러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얻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 당신은 예? 예? 이제는 천국과 지옥 갈, 예? 지옥 갈 자유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망할 짓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당신은 교회 다니니까 다 천국 갑니다. 다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진통제죠. 그게 진통제 설교죠.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회개해야 용서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미래에 대해 다 갚아놨으니까 당신이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은 당신이 과거에 지은 죄도, 현재 지는 죄도, 미래에 지을 죄도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당신은 당연히 천국 간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데 속아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을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 공로 의지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난무하는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짜 내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뭐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막 지금 대적해서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지요.
맞는 말이에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만 해도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단체의 70%가 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장 많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악한 사단의 역사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루 1년에도 수십만 명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주님의 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소경이에요. 예? 오늘 일부에 뵙도록 말씀드렸지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다 같이 빠지는 거예요. 성도들을 회개시키지 않으면 성도들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간다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절대로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를 지적하고 죄를 끄집어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 천국 데리고 갈 수 있는 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증상을 치료하는 게 아니요. 주님은 원인을 치료해서 우리의 죄를 뿌리 뽑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니 거짓 선지자에게 여러분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죠.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돈 때문에 자식을 죽이고요. 돈 때문에 여러분 남편을 죽이고 돈 때문에 아내를 죽이고 보험 들어놓고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시대. 사랑이 식어진 시대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시대.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바로 주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지금 복음이 온 세상에 거의 다 전파됐어요. 여러분 예? 오늘날은요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거의 없어요. 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이 다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 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지금 이 환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환란 전에 싹 데리고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환란이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환란을 통해서 더 정결해지고 환란을 통해서 더 거룩해지고 환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환란을 통해서 선하게 변화되고 환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환란이 다가온다는 환란이 여러분 우리는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성령으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환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이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환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사람이 말라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오늘 거짓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오늘 바로 이 시대에요. 큰 표적과 능력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이적을 베푸는 것 같지만 악한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기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걸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진통제 설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인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 뽑아서 몰아내는 게 그게 설교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수술 받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 받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잘못된 습관이 잘려져 나가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증한 것들이 잘려져 나가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갈려져서 내 인생 속에 들어와 있었던 암보다 더 무서운 죄가 여러분 뿌리 뽑혀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수술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이 진짜 말씀으로 충만해서 진짜 성령으로 변화되고 더 변화되고 더 변화되면 그때에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기도 받는다는 표현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기도를 제가 도와주는 거예요. 예? 주님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환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고 여러분의 속에 깊숙이 감쪽같이 구석구석에 들어있던 죄와 질병과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해서 함께 기도해서 그 죄를 뿌리 뽑아 몰아내는 거예요.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증상이 아니라 원인을 치료해서 진짜 주님 오실 날에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해 보면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환란 후에, 환란 후입니다. 환란 후, 그날 환란 후에 29절에 30절에도 그때는 바로 그날 환란 후에 예?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 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큰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 일곱 번째 나팔 소리죠.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 지구적으로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다가
두 사람이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다가온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증상치료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진통제 설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외치는 설교가 진짜입니다. 성경은요. 제가 읽어보니까 진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은 그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놓으시고 진실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여기에 담겨있는 이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뭘 얘기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창세기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미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여러분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들어왔는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그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서 뿌리 뽑혀 떠나가고 우리에게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건설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회개를 통해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바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회개를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원인이 치료되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의 원인이 치료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여러분 살기 싫고 이런 생각들이 증상이라고 한다면 그 원인은 죄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되는 죄 그리고 그 원인 그 죄 속에 살고 있는 악한 사단의 역사를 뿌리 뽑아 몰아내는 게 그게 진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여러분 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는 곳곳마다 질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진통제 설교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과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그 우리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러하리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는 자 되지 말고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 깨달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동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거기에 여러분 막 예? 이럴까 저럴까 막 마음이 움직이지 말고 여러분은 확실하게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무슨 준비? 여러분 바로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준비되어 있으면 어느 날에 주님이 오시든지 여러분이 천국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 그게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도둑이 집주인이 너희가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증상치료만 가지고 아직까지 죄를 품고 살다가 지옥 가지 말고 근본이 되는 원인이 되는 죄를 찾아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한 분량만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점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데 이 양식이 뭐냐? 여러분 바로 이 양식은 천국 가는 생명의 양식인데 바로 회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진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임박한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주님이 어느 날 어느 시각에 주님께서 어느 날 어느 시각에 오시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가장 귀한 축복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되었다면 이제는요 나만 구원받을 게 아니라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말고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을 그냥 방관하지 말고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도 회개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피의 복음을 듣고 증상이 아니라 원인이 되는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실상,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확실하게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님 저희들이 주님이 어느 때에 오시더라도 확실하게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의 가정에도 근본적인 죄의 뿌리가 뽑혀져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사단의 역사가 뿌리 뽑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